자, 이제 둘러지고 준비 끝! 자, 안녕하십니까. 청소한 유튜버 황금빛자루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또 줄눈 시공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장 도착을 했습니다. 자, 화장실 현장이 어떤지 한번 현장 상황 한번 둘러보고 바로 줄눈 시공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작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눈 시공에 밑작업하는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공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그라인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는 그라인더도 한번 해보고 수공구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라인더 가지고 먼저 이렇게 밑작업을 한 다음에 미흡하게 안 돼 있는 데는 얘를 또 한번 살짝 마무리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이 타일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을 얘로 이제 이렇게 치면서 이제 좀 더 이쁘게 다듬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밑작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럼 빨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파 놓은 상태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린 것들은 이제 매질을 다시 이제 보수를 한 다음에 줄눈제를 넣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청소기로 깔끔하게 화장실을 이 백시멘트를 다 빨아들이고 그 다음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멍 난 거 메꿔야 됩니다. 참고로 이거 그라인더질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안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돌면서 이 시멘트들이 튀면서 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밑작업 다 하고 다 메꾸미 다 마감해 놓고 이제는 줄눈만 쏘면 됩니다. 자, 주제 경화제를 섞어서 펄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이거를 이제 튜브에다 넣어서 사실 뭐 줄눈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뭐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하는 게 맞네 어쩌네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또 이제 따르게 하시는 분들은 따르게 하시는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다 존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걸 보통 자르는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예요. 뭐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시는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그냥 뚝 자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방식은 여러 가지라서 이제 각자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타일 간격이 좁은 것 먼저 살짝 하기 위해서 조그만하게 먼저 톡 작업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요. 그냥 편하게 살짝 구부려 줍니다. 그리고 얇은 곳 먼저 작업을 해요. 뭐 이런 곳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쏘는 것도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각자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렇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다. 네. 자 여기 이제 좁은 데를 한번 쏴보면은 예, 뭐 이 느낌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넓으니까 조금 더 잘라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도 수리대로서는 나와놓고 완료가 됐습니다. 벽면 쪽도 깔끔하게 잘 나온 모습이고요. 자, 칼같이 자른 이 단면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줄눈 현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